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1회 한세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 오늘은 홍익대와 연세대의 16강전 제2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김성령 구단 진행의 이종수입니다. 보면은 우승 후보를 알아맞추는 어떤 뭐 축구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어디가 우승할 거다 하면서 이제 어떤 뭐 도박사들이 걸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고려대가 가장 많이 우승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승률이 좋은 팀은 이제 연세대거든요. 네, 우승 두 번에 준우승 한번 7회 때부터 했는데요. 어느 쪽이 제일 우승 확률이 많다고 저 명 감독께서 보십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대학 동문전 지금 1회부터 10회까지 계속 네. 이어졌을 때 그 느낌은 고려대가 처음에 이제 우승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재학생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김민수 선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예. 네. 그리고 이의섭 선수.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계속해서 그 재학생 선수들이 거의 최강의 선수들이 충원이 되면서 세졌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고려대가 처음에 분위기를 많이 잡았고요. 네. 처음 대회 1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고려대가 우승 후보라고는 거의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그 정도요. 그때만 해도 뭐 한국 외대 그리고 서울대가 가장 강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 재학생 프리미엄이 있었고 이제 뒤로 가면서 연세대학교가 이제 송재환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또 역시 이제 재학생 프리미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한국 외대는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그 재학생 선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승을 못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동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전력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우승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이고 한 6개 정도 대학은 정말 맞추기 어려운 그런 어디가 우승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죠. 자,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후원 한국기원 바둑TV 주최 대학바둑연맹 주관입니다. 네, 각 동문 최소 9명 한 팀 우승이고요. 총 상금 1,500만 원, 우승 500만 원, 준우승 300만 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 2국입니다. 3대3 대국이고요. 3인 페어 대국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팀당 35분 타임아웃제로 적용이 되고 가장 변수가 많은 시합이 되겠습니다. 만약 3국까지 간다면 3국은 3인 개인 바둑으로 두게 되고요. 피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네, 지금 뭐 8강 진출 팀들 보면은 어느 한 곳도 약간 그런 팀이 없네요. 그렇죠. 네, 막판 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동국대가 눈에 띄는데요. 네네. 동국대도 역시 그 재학생 선수. 네. 정말 대단한 선수가 입학을 하면서 김진우 선수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강해졌고 네, 그렇습니다. 또 동국대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자 선수가 또 있잖아요. 여자 선수는 여자 선수인데 또 내셔널리그 선수.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쌍포가 들어오면서 너무 강해졌어요. 동국대는 좋겠습니다. 예, 이게 참 복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네, 2국입니다. 홍익대로서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작전을 처음부터 이제 오더를 내니까요. 오더를 내는데 이제 1국 낼 때 2국도 내야 되거든요. 같이 내죠. 같이 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고 2국에는 이제 홍익대가 자랑하는 이제 박장호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장호 선수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에이스에 맞춰서 다른 선수들이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성민 선수라는 에이스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김현근 선수. 김현근 선수는 이제 대전에 거주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대전 최강자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네. 예, 뭐 정정우 선수는 연세대 기후회 회장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아주 그 힘바둑이고 감각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세대도 사실 이 멤버로 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네. 뭐 2국은 정말 팽팽할 것 같습니다. 과연 뭐 지금 연세대학으로는 2대0으로 끝내려고 그럴 거고요. 네. 홍익대로는 이제 일단 동률을 이루어야 되는데 과연 어느 팀이 성공을 하게 될지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한세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 홍익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16강전, 8경기 2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연세대 유성민 선수고요. 네, 옆에는 홍익대 이수웅 선수입니다. 네, 유성민 선수는 사실 그 재학생 때부터 유명했죠. 네.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그 연구생 출신 선수가 있다는 걸 그렇군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이제 11회가 되니까 직장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연세대 김영건 선수, 그다음에 홍익대 에이스 네, 박장우 선수입니다. 네, 연세대 정재홍 선수고요. 그다음에 홍익대 양재원 선수입니다. 네, 정재홍 선수가 회장을 오랫동안 예. 했었죠. 3대 3 대결은 호흡이 잘 맞아야 되니까요. 사실 가장 변수가 많은 바둑 중에 하나고요. 네. 네, 3대 3 대국 3인 페어 바둑이고요. 각 팀당 3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이승우 선수가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 출전입니다. 네. 이승우 선수, 박장우 선수, 양재현 선수고요. 양재현 선수는 많이 나오는 선수인데 네. 이승우 선수가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홍익대학교는 그 김동국 선수와 권용무 선수가 에이스 네, 그렇죠. 선수들이 네. 있는데요. 네. 이 두 선수를 애초부터 그 3국에다가 배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3국까지만 네. 가면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배치한 것 같은데. 이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에 써야 되느냐, 뒤에 써야 되느냐. 네, 어렵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네. 네, 연세대학교는 유성민 선수, 김영건 선수, 정재홍 선수고요. 네, 지금 정재홍 선수가 손을 뺐지 않습니까? 네. 요즘 빼는 게 유행이죠. 네. 요즘 그 안 둬요, 잘 여기를. 그것도 알파고입니까? 아니면 네, 그 전부터 알파고죠. 네, 알파고죠. 네, 네. 사실 이 돌이 이게 33이 여기 저기 화점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 돌을 33 들어가는 게 보통 많이 알파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더 하나 팁을 드리면 여기서는 무조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알파고에게. 네. 정말 진짜 삼삼 들어간지 한번 보시죠. 아 그러네요. 삼삼 들어간 알파고입니다 완전히. 네, 연구를 했다는 얘기네요. 삼삼에 들어가면 아 높이 가고요. 네. 근데 알파고의 수법은 따라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 정확히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지 그냥 따라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둑망치기 십상이죠. 그렇죠. 예, 바둑망치기 딱 십상입니다. 아, 이건 옛날 수법인데. 예, 옛날 수법이죠. 예. 네. 그냥 뭐 이렇게 벌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삼삼을 뭐 들어가는 게 앞으로 연구가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예. 그게 뭔가 지금 혼돈의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기서 막 연구들을 하면서 정립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당분간은. 프로 선수들은 네네. 거의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수, 이해할 수 없는 수. 이해할 그러니까요. 수 없는 수는 네. 따라할 수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이해할 수 있는 수는 이제 활발히 연구하는 거죠. 그 알파고의 68판하고 또 새로 알파고끼리 둔 50판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참 공부거리는 많아진 것 같거든요. 프로 기사들은. 그럼요. 지금 네. 활발해졌다고 봐야죠. 활발해졌고 네. 그거는 은퇴해버렸잖아요. 사실 은퇴해버렸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답을 안 주고 은퇴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저기를 붙여. 네. 끊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축이 유리한가요? 일단 이건 축이 유리해야지 가능한 건데요. 축이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 이게 이렇게 늘고 이렇게 는다는 얘기인데요. 축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걸쳐놓은 게 딱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걸쳐놓은 게 맞죠. 걸리네요. 이게 끊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흙이 단수 치고 찝는 수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있죠. 이렇게 두고 예. 네, 둘 때 이렇게 찝는 수가 있죠. 네. 바꿔치기가 되겠습니다. 아, 바꿔치야 되나요? 예, 네. 이렇게 되고 열고 예, 뭐 이렇게 바꿔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꿔치기 해야죠. 저거는 바꿔치기 네.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끊는 이상에는 바꿔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뭐 늘어주면 그냥 늘어도 여기 늘판인데 그렇죠. 요 교환 악수잖아요. 네, 네. 악수죠. 네.
어? 그러면 이건 잘 됐네요, 백이. 축이 안 되면 흑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어,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아까 같이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원래. 네. 또 씹어가지고. 어, 그러면 이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냥. 네, 여기랑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냥. 어, 네. 네, 견제하면 되네요. 네. 아, 두 칸. 아, 요즘 알파고의 두 칸이죠. 알파고의 예. 또 냄새가 예, 나는. 알파고의 두 칸이죠. 예. 여기는 일단 백이 기분 좋게 됐습니다. 요 부분만 놓고. 아, 그쪽이 백이 좋은 거죠? 예, 백이 네. 좋죠. 예. 괜히 도서 후수 잡은 꼴이잖아요. 집은 집 들어주고. 예. 네. 이렇게 될 거면은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쪽이랑 걸치는 게 더 나았죠. 예. 오? 거기를 붙입니까? 어, 이건 협공하겠다는 얘기. 협공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협공이 지금 여기가 좋은 자리인데 이건 이렇게 둬야 되겠는데요? 붙여놓은 이상에는? 자체도 지금 약간 삼삼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잘 안 네. 두죠, 이렇게는. 네, 네. 보통 이렇게 뛰죠, 이렇게 정도. 약간. 예. 네. 오! 모르는 수도 있습니까? 이야! 저 손 알파고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니, 무슨 병에다가 갖다 이렇게. 요새는. 아니. 네. 전혀 아니죠, 알파고. 예. 요새는 처음 나오는 수법을 보면은 알파고인가 아닌가를 먼저. 어우, 야, 세상에. 이렇게 갖다가. 네, 정말 처음 보는 수법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알파고는 저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네. 네. 요즘은 알파고 뒀는지 안 뒀는지 확인 꼭 해야 돼요. 예. 함부로 말했다가 알파고도 뒀는데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이상하게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네. 앞으로 당분간 아마추어들은요. 이상한 수 둬놓고 알파고 수법이라고 우길 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는수는 아주 침착하게 좋은 수입니다. 잘 뒀어요. 백은 하변으로 가야 되겠죠? 두 가지인데요. 끊어야 되나요?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네. 어차피 이렇게 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를 갈 것 같아요. 경우에 힘 빠둑은 여기 막을 것 같고요. 아, 네. 막아도 위치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 네. 여기 지금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어도 지금. 예. 그것도 그러네요. 여기 둬도 지금 여기 둘 판인데, 여길 두면 더 주죠, 여기를. 자, 이런 자리가 좀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죠.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빠진 수가 참 침착하고 꽤 좋은 수라는 겁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수예요. 그리고 둘 데 없으면 그냥 이런 여기 둬도 돼요, 사실. 예, 그냥 둘, 아, 거기가 좋은 자리죠, 역시.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감각이 예. 아주 좋은 감각이네요. 예, 일감입니다. 네, 상변의 날일자가 침입의 급소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요? 네, 네. 근데 건너붙이는 걸 노리는 건데 여기죠. 건너붙였을 때 화점으로 또 찝는 수가 경우에 네. 따라서는 가능하죠? 요 호구일 때는 찝죠. 호구일, 예, 호구일 때는 예, 찝으니까 예, 이렇게 예. 건너붙이지 않고 이렇게 날일자 갑니다. 아, 그냥 날일자. 예, 요 호구일 네. 때는요. 이게 만약에 아. 이어져 있으면 있는 정석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어져 있으면 이제 건너붙이겠죠. 네. 네, 당연히. 아. 밑으로 뛰었는데 별로 막고 싶지가 않죠. 네, 별로 막고 싶지가 않죠, 이거. 꼭 안 막아도 됩니다,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이게 눌러 막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위쪽으로요? 네, 눌러 네. 막으면 흙이 뭐 마땅히 둘 데가 없지 않나요? 이게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가 일단 네네, 아, 두터워지네요. 네, 두터워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저는 딱 한눈에 들어오는데 저 같으면 눌러 막겠습니다. 이 보면은 흙이 저런 식으로 두면은 사실 끊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답이 예. 예, 끊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를 둬야 될지 나도 같이 밑으로 뛰어야 될지 어디를 예. 둬야 될지 참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예. 여기에 돌이 없으면 넘는 게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넘겨주고 뭐 싶잖아요. 아니죠. 심리적으로. 네. 어우, 너무 네. 이렇게 호흡이 잘 맞나요? 이 너무 맛이 안 나잖아요. 흙이 한마디로. 김성령 해설위원하고 지금 백도 한 수, 흙, 예, 지금 백은 두 수네요. 두 수를 예. 좀 똑같이 맞추고 있거든요. 예. 굉장한 실력이라고 봐야 되네요. 이건 늘어야 되죠? 네, 늘어야죠. 네. 늘면 그만인데요. 이렇게 늘어도 되고요, 지금. 네. 이으면 그냥 눌러 막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네. 네.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게 눌러 먹는 자세가.
근데 이게 이걸 잘못 이해하고 아 빵 때려물 이렇게 빵 때려물 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갑자기 베개 모양이 그냥 확 쭈그러들죠. 뭐 그러네.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갈 게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약간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 때리면 30집이라는 얘기를 하나요? 그건 30, 지금은 30집 가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역시 값어치는 천원 쪽으로 갈수록 좀 커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위로 누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두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두 점. 그러니까 그쪽은 뭐 사실 예, 뭐 먹고 얹히는 예. 정도라고. 속된 말로 별 낙이 없는. 그런데 예. 위로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늘면은 이어주질 않고 위로 쫙 늘어서 예, 버티는 수가 좀 신경이 있어요. 쓰이죠. 예, 이건 지금 네네. 싸울 것 같아요. 제가 느는 수는 좀 위험하고요. 이게 지금 정수인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한 순리대로 두는 네. 네, 그런 바둑입니다. 어 여기서 이게 네,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끊을 조짐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끊고 싶어서 예, 끊을 조짐이 있는데 이거 네. 끊는 순간에는 이거 치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늘면 이건 너무 망했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잘 두다가 한 방에 이제 바둑을 그르치는 경우인데 예. 이게 다 왔다가 또 3000% 빠지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 심리가 참 묘한데 네. 버리기가 싫어요. 사실 아, 버리기 예. 싫죠. 예. 네. 버리기가 싫거든요. 예. 우리나라 또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 자식이고 저것도 내 자식이니까 내 건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중급자, 학업자들의 애환이죠. 네, 다 살리고 네. 싶은 마음. 일단 내 건 살려야 되고 남의 건 잡아야 되고. 네. 뭐 얘기 듣자면 잘 두는 사람들은 잘 버리기도 하지만 전 버리기 싫잖아요. 네. 알파고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역시. 네, 제가 예상. 아 쪽집게시네요. 왜냐면 고민한다는 거는 살린다는 얘기죠. 아 저쪽을. 아, 저... 이렇게 하면 이제 호익대가 그동안 잘했던 거는 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는다고 생각하고 끊었겠어요? 당연히 여기 뚫는다고 생각하고 끊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순식간에 아, 갑자기 바둑은 예, 이상해지네요. 쫄딱 망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정말 망했습니다. 예. 체감온 도로는 한 10집은 손해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입니까? 사실 끊어져 있는 흙 한 점도 아직 체포가 확실히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럴 때 이제 네. 선수들의 그 얼굴 모습이 딱 나오면은 네. 아마 정말 그 예,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네. 이게 지금 방송이라서 그렇지 그냥 기원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네. 욕이 나가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시끌시끌해지죠. 네. 아 이제 그래졌습니다. 한국 사람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욕 나온다고. 예, 네. 완전 욕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 예. 아 좀 안타깝네요. 예, 진짜 안타깝. 근데 제가 너무 그럴 것 같은 예상이 드는 거예요. 네. 세 명은 두 명은 호흡이 맞을 수 있어도 세 명은 생각이 다를 확률이 있어요. 저렇게. 아 그래 정확하게 예. 집어내시네요. 아, 왜냐면 이게 버린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들면 네, 네, 그러면 네. 어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붙였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 야 근데 그 저친... 와중에 또 흙이 또. 예. 예, 하, 이런 소극적인 수가 나 있나요? 약간, 이건 당연히 이쪽을 가야죠. 예, 좀, 이거는 여기 두면은 둘 데가 없어요. 아, 여기 두면은 끊으면 뭐 이렇게 늘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네네. 이건 너무 당했잖아요. 그러면 끊어야 되잖아요. 예, 참 똘똘 뭉치는 먹고, 거죠. 예. 먹고 얹히네요. 예, 먹고 네. 얹히는 거죠. 야, 그래서 또 바둑이 됩니다. 이게. 아, 자. 야, 오, 이건 아니죠. 와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거길 나가는 바둑이 있나요? 아, 야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학 동문전 해설한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아 이거는 정말. 아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쇼크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어 이걸 저 해설을 어떻게 하라고 제가. 아 이건 좀 심하죠. 아 정말. 아 흙이 여기서
예, 그냥 뭐 이 선으로 빠지는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빠지는 거죠, 예, 가만히. 예, 예. 예,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막는 정도겠죠. 막 어딜 막아요? 조항을, 조항을. 아, 말이 안 되죠, 이건. 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안 빠질 것 같거든요, 또. 어? 이게 또 왜 사는 거야? 예. 서로 충격 받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가 나오니까 같이 말도 안 되게 되네요. 예, 이게, 여기 또 왜 칩니까, 이건? 그러니까 조금 전에 거스로는 역시 이 선으로 빠져두면은 둘 다 살릴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아니 지금 두 팀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어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 축입니다. 예 지금 축인 건 알고 둬야 돼요. 예. 이거 지금 석점 축이에요. 아니 백은 뭐 이거 끊어야죠 이제는. 네 단소까지 쳐놓고요. 나 일로 쳐야 돼요. 예, 지금 일로 쳐놓고 밀고 가야죠. 밀면 바둑이 됐죠. 이게 예. 지금 붕 떠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흑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양쪽 팀 다 취해 있어요 지금. 아 제가 진짜 네. 너무 놀래시는데요. 잠깐 이거 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 야 세상에 뭐 이래도 사실 흙이 좋죠. 좋기는 좋은데. 여기서 미는 아. 방향이 예, 중앙 쪽으로 밀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가능하죠. 예. 지금은 두 가지 다 있는데. 그리고 한 점 나오는 걸 노려도. 예, 근데 저 같으면 예. 일로 밀어요. 아, 그냥요? 예, 왜 일로 밀냐면 네. 네. 흙이 여기가 선수예요. 네, 네. 근데 이쪽을 밀면 네. 일단 얻어 맞거든요, 이게. 아, 얻어 맞는 게 싫어요. 한 뛰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또 밀면서 아, 그럼 이렇게는 해결이 되네요. 예. 예 이건 좀 행마를 오히려 만 아, 이것도 아닌데. 저하고 비슷한 예, 생각을 하면은 행마를 만들기라네요. 예, 이거 이쪽을 밀고 이게 네. 두면 이렇게 계속 밀어서 아 그냥 밀어서 예, 이렇게 밀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 사실 흙이 다섯 점을 포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생각 같지만 빈상각으로 두고요. 아니,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빈상각이 정수예요. 네, 밀고 나오는 것과 끊는 것을 맛보기로 가는 게 어떨까. 아니,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정수입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빈상각 둬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뛰는 게 정수가 아닙니다. 예, 이건 네. 뛰는 게 정수가 아니고요. 뛰는 건 밀어서 별게 없죠. 예, 이게 정수입니다, 네. 지금. 예. 와 충격적입니다. 세상에 이걸 치니까 이걸 나가는 거. 야 이건 진짜 그 지금 바둑 TV에서 요즘 강좌가 이제 나가고 네, 있는데요. 네. 5급 타파라는 강좌나 7급 타파 강좌에 나갈 만한 선수인데요. 네, 네. 예. 대학 동문전에 나오신 선수분들은 그런 수준은 아닌데. 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방송은 아마 잘 보관해 놨다가 또 우리 이현욱 프로가 5급 타파에서 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갑자기 강좌물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네.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도 너무 놀래가지고요. 예. 여기서 하변 쪽을 혹은 지키면 역시 밀고 가야 되나요? 밀고 뒀죠. 지금 바둑이 100이 돼요. 지금 다시. 네. 지금 연세대 선수들은 지금 전부 그 프로한테 두 점 이내로 지금 두시는 분들인데 네네. 세상에 이걸 갖다가 바둑을 또 받아먹질 못하네요. 야 정말 제가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양팀 수준이 이런 수준이 아닌데 지금 취해가지고 있어요 바둑에. 그러니까 정말 잘 두는 사람들도 여기 카메라 앞에 서면 뭔가 예,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예. 지금 제가 질문한 건 여기거든요. 역시 예, 끊는 게 아니라 미는 게 정수겠죠? 이 미는 자세가 좋습니다. 아 근데 흙도 여기 밀어놓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백이 밀고 예. 호구 칠 때 쌍립자리 붙여서 가야 되나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게 좀 뭐 신났죠, 백이. 그럼 백이 뭐 쳐도 되고요. 네. 이 흙이 모양이 무너졌죠. 네네 맞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냥 바둑은 다시 그냥 서로 없었던 일 된 것 같은데. 네. 예. 서로 알 수 없는 바둑이죠. 누가 좋은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네. 예. 원래는 백이 좋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흙이 좋아졌는데
다시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네. 예, 바둑은 원점. 예, 그래서 결국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지금. 예. 지금의 상황은 집으로는 분명히 흙이 득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흙이. 아 근데 집으로는 질지 네. 몰라도. 네네. 지금 여기 중앙은 중앙이 문제죠. 이게 지금 예, 뭐 대책이 없죠. 예, 예. 버릴 수는 너무 없죠. 너무 크고요. 네. 이미 커져가지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 버리네요. 예, 아,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유성민 선수. 야, 이게 네. 사실 저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살리자니 너무 지금 고생길이 열려가지고요. 네. 어 정말. 야 이런 초냉정이 다 있나요? 대범합니다. 야. 네. 갑자기 5급 바둑을 보다 갑자기 좀 수준 높은 바둑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예, 예. 선수들이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5단 실력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앙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자, 뭐 복잡한 네, 좀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